날씨 너무 따뜻한데요? 겨울 아직 안 된 것 같아. 남학기에 안 왔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우리 수업 너무 좋았죠? 네. 깜짝 놀랐어. 우리 민수님도 나 자랑해도 돼? 너무 예쁘신 거야. 다 눈빛이 초롱초롱하신 거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12분이 다 민수님들이셨어. 그래서 행복한 당근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보냈고, 근데 또 우리 민수님들도 이렇게 전국에서 오시는 거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뭐, 나 좀 자랑해도 돼? 편지. 와, 대박. 장장 5장. 편지 봐요. 그리고 선물도 직접 만들어주셔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올 겨울은 우리 민수님들 덕분에 더 따뜻해질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CJ더 키친 쿠킹 스튜디오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야. 남아케 기억나죠? 올해 우리 디저트 립의 하이라이트의 출장. 이탈리아. 이탈리아 너무 좋았죠. 내가 좀 사실 그 이후로 이탈리안 디저트에 훅 빠져 있었었어. 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여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태리 디저트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더 많이 갖게 됐고, 이탈리안 디저트의 대세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얼마 전에 압구정 쪽에 이탈리안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디저트 카페가 오픈을 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마리토쪼. 마리토쪼 먹어봤죠? 근데 우리 막 바리바리 사들고 왔잖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죠.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모닝번인데 모닝번 같지 않은 그 버터롤 같은 느낌의 빵이 너무나도 가벼운 거야. 볼륨이 이만한데. 그리고 크림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크림 막 그런 우리 디저트 점 로망 있잖아요. 빵에 생크림 이만큼 우걱우걱 먹는 거. 되게 오랜만에 맛있는 그 빵을 만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만들어야 돼. 그게 한 두 달 됐나? 테스트 많이 해보고 막 맛없는 것도 우리 같이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찾아보니까 마리토쪼가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 이태리의 마리토쪼에 대한 헌정하는 날이래요. 요거 올라갈 때쯤이면 비슷한 날일 것 같아. 운명이야.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건 마리토쪼예요. 화이팅! 됐어. 가루를 먼저. 근데 이 배합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 두 달 걸렸다. 두 달. 집에 오렌지 오일 있으면 조금 더. 오렌지 오일? 네. 좀 더 할게요. 조금만 더. 네. 느낌이 있어. 안아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이렇게 착해져. 오래 있으면 뭘 안 들려 안 들려. 좀 더 해야 돼. 와, 내가 도와줘 그랬잖아. 계속 그만. 촬영할 때는 우리가 한 순간 놓치면 안 돼가지고. 맞아.
반죽이 이제 뭉쳐졌어요. 뭉쳐져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밀폐된 곳에 따뜻한 물을 끓여서 이게 오븐 안이 이제 차가운 공기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다 넣고 따뜻한 상태에서 발효를 해줄 거예요. 확실히 날이 우리 테스트했을 때보다 따뜻해서 그런지 발효가 되게 잘 됐어. 두 배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가스를 빼줄게요. 작게 분할을 해줄 건데 60g하고 70g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70g 해볼 거야. 약 70g.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날이 날이 빵날이야. 빵 만드는 날. 오늘 되게 좋아. 장난 아닐 것 같아. 나만큼 오늘 아침 끝났어. 오늘 발효 되게 잘 된다. 이제 15분 정도의 레스팅 타임을 가졌고 2차 발효해 줄 거예요. 한 번 더. 일단 2차 발효 한 1시간 반 정도 해둘 거고 너무 맛있어서 나도 이제 구글 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마리토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뜻이고 중세기 때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밭을 이제 힘들게 일구고 올 때 와이프들이 고생했다고 만들어주는 빵에서 시작을 했대요. 역사가 흐르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남편한테 주는 빵이 아니라 남자들이 크림을 잔뜩 넣어서 반지를 넣어서 사랑하는 연인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주는 프로포즈 같은 빵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 디저트가 스토리가 담기면 더 만들어보고 싶고 더 먹어보고 싶잖아요. 뭐든지 그렇듯. 약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리토치에 그 들어가 있는 또 다른 킬러 포인트는 크림. 나는 그게 핵심이라고. 난 빵. 빵 양보 못해. 그래서 마스카포네와 휘핑크림을 섞어서 맛있는 크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구워지면 좀 식혔다가 많이 짜줄게. 만들어 볼게요. 잘 풀어줘요. 사랑하는 바닐라 베이스를 조금만 더 넣어주고 생크림을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볍게. 아침에 생크림 누가 사왔어? 나마케. 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죠. 귀엽게 나왔어. 약간 그 만두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만두 같은 느낌? 찐빵. 이제 위에다가 달걀물 발라주신 분들도 있고 다 좀 달라. 근데 우리 우유 발라줄 거야. 우유. 색깔이 조금 더
갈색으로 맛있게 보이려면 맛있겠어, 어떡해.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완성은 아닌데, 크림을 이제 짜줘야 되는데, 그냥 빵 맛도 보고 싶어서 하나만 잘라볼까봐. 잘 나왔어요. 오늘 빵은 아르네요. 이렇게 맛있는데 이탈리아 분들은 그냥 만족하시지 않았어. 그 안에 크림을 또 듬뿍 넣어줬어. 그래서 시럽을 발라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짜줘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발라주면 설탕 시럽이거든요.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잘 잘라서 거의 끝까지 잘라주면 돼요. 크림이 많이 들어갈 거라. 뭔가 느낌이 그냥 이렇게 예쁘게 발라주는 것보다 좀 크림 가득 된 이렇게 꽉꽉꽉 채워진 느낌? 더 넣을까? 크림 좋아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반지를 쏙 담아서 프로포즈 한다는 마리토치, 마리토쪼. 완성. 보나피디. 맛있다. 진짜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알았어, 와, 알았어. 나머지 찢어줄까요? 그 빵 안에 생크림 가득 들어있어서 항상 먹으면 입안에 막 묻고 그런 행복한 맛인데 조금 더 빵이 깊어. 배고프나 봐, 얼마나 맛있어? 크림 쓰면서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느낌. 입안을 가득 묻었어. 귀여워. 진짜 귀여워. 12월에 먹으면 더 맛있을 빵이에요. 마리토치는 뭔가 연인을 생각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스토리도 예쁘고 이 안에 초코크림, 라즈베리 크림 다양한 거 만들어 보셨냐고. 나 마리토치 먹어보고 싶어 하면 마트 뭔지 봤어요.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었다? 오늘 여행 행복했다? 이태리 다시 가고 싶다? 언제 다시 이태리 안 가고 싶다. 뭔 아피트 맛있었습니다. 너무 큰일이야, 큰일.